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계속되는 벤 시몬스 소식인데요. 브루클린은 시몬스가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기 전에 돌아오길 바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허리 부상 때문에 달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1997년 시카고는 스카티 피펜을 트레이시 맥그리디와 트레이드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마이클 조던은 은퇴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피펜 대신 티맥이 있었다면 어땠을지도 궁금하군요. 그리고 찰스 오클리는 조던이 피펜과 함께 하지 않았어도 6번의 챔피언을 차지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켄드릭 퍼킨스는 카이리 어빙이 조던이나 코비 브라이언트보다 더 스킬적으로 뛰어나다고 했고 역대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도 얘기했네요. 마키프 모리스가 니콜라 요키치에게 했던 파울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자신은 당시 굉장히 냉정하게 반칙을 한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를 다치게 할 시도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군요. 마커스 스마트와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스테픈 커리가 MRI를 찍을 예정이라고 하며 골스가 제임스 와이즈먼을 NBA로 불러들였습니다. 조만간 시즌 데뷔전을 치를 것 같네요. 뉴욕은 다음 시즌에도 탐 티보드 감독과 함께 할 것 같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